야, 이 우리 제주 바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 봐도 너무나 시원하고 아름답기만 한 바다인데요. 오늘 처음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겨울 바다 역시도 너무나 속이 뻥 뚫리기만 합니다. 자, 이 바다 하게 되면요, 첫 번째 생각나는 거 싱싱한 횟감과 신선한 해산물들. 아! 자, 그런데 이 모든 신선한 것들을요, 특별히 오늘 이곳에서 소비자분들께 특별한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고 해서 왔는데 아무도 없네. 이 아무리 코로나19로 이 거리두기란다 하지만 왜 아무도 없어요? 자, 그것으로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날이 추워질수록 점점 맛있어지는 것이 있으니 그건 바로 싱싱한 제철 생선들. 요즘 제주 바다에서는 갈치와 참조기가 한창 제철을 맞고 있는데요. 군의 최대 어항인 한림항에서는 청정 수산물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수산물 축제가 열렸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불황을 극복하고 제주 수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은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수산물 축제와 함께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한 다목적 센터가 문을 열고 저렴한 가격에 싱싱한 활어를 맛볼 수 있는 활어 위판장도 개시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혹시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가오리 이거 껍질 벗기고 있습니다. 아, 가오리예요 이게? 네. 이거 노란 가오리라고 이거 맛있어요. 이렇게 손질해가지고 어떻게 먹는 거예요? 회로 먹는 거예요? 아니면? 회로도 먹고 이 몸뚱이는 이거 저 끓여서 먹고 탕으로 끓여서 먹으면 맛있어요. 된장 주로 먹고. 주로 약간 맛을 좀 표현한다면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이 가오리가? 아, 쫄깃거리면서. 예, 이거 네. 부드러워요. 이거 가오리가 부드럽고. 이거 노란 가오리 다른 가오리에 비해가지고. 그렇구나. 냄새 안 나고요. 네네. 수산물 시장에서는 최상의 신선도와 저렴한 가격으로 제주산 수산물과 전국 각지의 다양한 수산물들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제철 맞은 방어를 비롯해서 즉석에서 회도 떠줍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예, 안녕하세요. 이야, 손이 굉장히 빠릅니다, 보니까. 아닙니다.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광어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야, 광어. 아, 근데 보니까 용기가 되게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회를 많이 뜨시는 거예요? 네, 드라이브 스루 때문에 지금 손님을 위한 거 지금 뜨고 있어요. 이야, 오늘 뭐 엄청나게 인파가 많이 모일 걸 예상하고 계신가 봐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판매되고 있는 이 드라이브 스루로 판매가 되고 있는 이 횟감들이 예. 뭔가 좀 시중에 팔고 있는 횟감에 비해서 더 좋은 점이 있나요? 장점이? 바로 예, 경매해가지고 직송으로 와가지고 바로 그 자리 바로 오자마자 예, 수족관에 예, 많이 머물지 않고 바로 이제 손님한테 이제 제공되기 때문에 바로 예, 예. 네. 그동안 축제 때마다 수산물 장터가 크게 열렸는데요. 올해는 드라이브스루로 진행됐습니다. 여기 갈치도 있어요. 네? 아, 1월까지예요. 앞에 갈치도 있고요. 한 마리에 10,000원. 이거 좀 작은 거고요. 이거 좀 큰 거고. 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와, 되게 오래간만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떤 행사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사회 경제 분위기가 지금 많이 심각한데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해서 코로나19에 맞춰서 비대면으로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드라이브 스루로 이제 진행했다 보니까 도민분들이 조금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요. 아, 예. 예전 행사에 비해서 아무래도 그 드라이브 스루라는 형식 때문에 많이들 좀 아쉬워는 하시지만 지금 1차 산업의 우리 어업인들도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지만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림수협에서 직접 수매한 믿고 드실 수 있는 이제 제주를 대표하는 제주 참조기, 제주 은갈치 등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우리 어민들한테 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장을 마련했으니까 원가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원가로 저렴하게 준비했으니까 네.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주 수산물을 원가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도민들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행사장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뭐 결제를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오늘 어떤 거 구매하신 거예요? 은갈치랑 참조기요. 은갈치랑 참조기? 네네. 오. 혹시 뭐 그거 고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지인들한테 선물하려고. 선물용으로. 네네네네. 선물 뭐 할까 생각하다 너무 괜찮다 싶어가지고 다행히 또 아, 지금 저 코로나도 확산되는데 또 이렇게 마침 또 조금 안전하게 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다목적 센터 안에는 한식과 일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도 문을 열었는데요. 와, 조합장님. 네. 잠깐만 여기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여기. 이야, 굉장히 근사한데요. 어떤 네. 공간이에요, 여기가? 여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목적 복지센터입니다. 정말 이 지역에 이제까지 고생하신 우리 어르신님들, 우리 어업인들, 조합원, 직원 이런 분들을 정말 대우 아닌 어쩌면 환원의 사업으로 하고자 이런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이야, 메뉴가 상당한데요. 네. 아, 그럼 일단은 이야 이 향이요 네. 다른 데고 좀 틀려요. 그래서 이 육수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니까 비밀이래요. 아니 조합장님도 모르는 그런 비밀을. 예. 이거는 튀김? 튀겼죠. 예, 네. 갈치 튀김. 예, 야채 다 넣고 해가지고 갈치? 이거를 갈치를 뼈 없이 뼈를 다 오려가지고 순 살로만 딱 튀겼죠. 좀 막 뼈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장갓이 있는 거 아닌가. 네. 걱정은 되지만. 네. 세상에.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잠시만. 저 하나만 더 먹을게요. 네. 야, 잠깐만. 신선한 생선으로 요리해 더욱 담백한 붕장어 조림은 별다른 양념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 맛이 별미. 센터 내 마트에서 회를 사면 식당에서 상차림 비용만 내고 식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또한 금상첨화입니다. 다목적 어업인 종합지원센터 준공식이 진행된 이곳 연회장에서는 앞으로 어업인 교육은 물론 각종 문화행사와 공연들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수산물 판매뿐 아니라 다양한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 어업인과 지역 및 그리고 관광객들도 함께하는 6차 산업 공간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헬스장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아, 시원하다. 어업인들이 이곳에서 작업의 고단함도 풀고 체력을 기르기에도 좋겠네요. 헬스장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노인으로서 진짜 감격을 하고 아 우리도 노인들도 이렇게 와서 할 수 있다는 기분만 가져도 아주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르신들과 새로 생긴 마트도 둘러봤는데요. 이 지역에 대형마트가 없어서 지역민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다목적 센터에서는 지역 어르신께 식사도 제공하고 사우나에서는 매달 무료 목욕 봉사를 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에도 적극 동참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합장님. 예, 예, 예. 야, 너무 감사합니다. 야, 이 센터 우리가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네. 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바람을 갖고 좀 막 같이 활용했으면 좋을까요? 네. 첫째, 우리는 이제 환원이기 때문에 우리 그동안에 고생하신 우리 어르신님들 모셔가지고, 사우나 시설에 우리가 등도 밀어드리고, 식사도 제공하고, 연회장에서 영화도 하고 공연도 할 수 있는 이런 진짜 복지 어촌이 이렇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매년 청정 제주바다의 싱싱한 수산물들을 만날 수 있었던 수산물 대축제. 올해는 코로나19로 예전 축제의 명성을 이어가지 못했지만 거센 바다에서 작업하는 어업인들의 행복한 복지의 현장을 만나봤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수산물 대축제를 기대해 봅니다.